흑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메일옥션에 회원 가입하시면 법원 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메일옥션 어플도 있답니다. 많이 등록해주세요. 옥마마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56-92번지입니다. 자, 근린주택 단독주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사건번호 2020타경2360번입니다. 2360 매각기일은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10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물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린주택이고 지금 토지면적은 42.8평, 한 43평 정도 조금 안됩니다. 건물면적은 66평이고요. 제시회까지 하면은 한 70평이 조금 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 지금 감정가 11억 2천 88만 4,960원인데요. 한 번 유찰돼서 8억 9,670만 8천원입니다. 자, 10%의 보증금 8,967만 800원. 예, 수표로 한 장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요 물건 제가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건물 사진 지금 보시면, 요렇게. 예, 1층에는 작은 미니 상가 같이 작게 있죠. 그리고 1층, 2층,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지금 1층에 상가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사실은 지층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앞에서 보면 1층이고, 네, 뒤에서 보면 지층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지층입니다. 자, 요 물건 뒤에 옆에 측면을 지금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층처럼 보이죠? 1층이? 예. 그 다음에, 네, 이 건물이 딱 코너에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지만 코너에 있어서 차를 대기도 좋고, 예, 참, 그리고 앞에 있는 이 골목도 좀 이렇게 좁은 골목이 아니고 넓은 골목이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자, 내부 사진을 보면은 지금 아마 세탁소 같은, 예, 옷을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예, 영업을 1층 그 지층에 있는 그 점포에서, 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뒤쪽에 보일러 쉘이 지금 보이고요. 이게 방 안에 지금 이런 식으로 미닫이가 있고 방 안에 사진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뒤쪽으로 봤을 때 지하층에 이제 뭐 B01호, B025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방이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여기에 또 세입자들이 또 거주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예. 그리고 2층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 3층을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적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이렇게 이쪽도 그렇고, 이렇게 이쪽도 그렇고, 다 큰 길이에요. 예, 골목이라고 해도 좁지 않고, 다 넓은 길이라서, 예, 이렇게 코너를 돌면서 차를 주차하실 수 있어서 나쁘지 않다. 제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건물 내부 지금 1층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 두 개, 욕실, 예, 또, 이렇게 방이 세 개죠. 지금 베란다 있고. 근데 요건 뒤쪽이니까 거실도 있고, 구조가 요런 식으로 지금 생겼다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지하, 아까 이제 점포가 있던 그 지하입니다. 네, 거실도 있고, 욕실도 있고, 지금. 자, 요거는 이제 2층이에요. 그 다음에 지붕에 보면은 옥탑방이 또 하나 따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현장 가서 보시면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집들로 아주 뭐 꽉 찼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요 건물인데, 네, 바로 이렇게 코너에 딱 있어서 토지도 넓고 좋죠. 예, 물건은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 물건에 지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 그러면 신암중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그 다음에 뭐 본 앞에까지 차량 접근이 다, 예, 괜찮고요.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이제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층, 2층, 지층, 예, 점포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자, 이 물건을 보시면 지금 등기부에는 소멸되지 않는 이제 근저당은 없어요. 깔끔하게 지금 그냥 한두 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물건은 나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명의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1층에 지금
1층에, 그 다음에 2층에, 예, 방한 칸씩 또 지하에 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명의 세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 합계는 사실 뭐다 지금 월세나 보증금들이 다 300만 원막뭐또 500만 원막 이렇게밖에 안 돼서 뭐 보증금 합계 금액이 뭐 1300만 원, 근데 월세는 지금 한 11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정확하지는 않아서 현장을 다 가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선순위들이 있는데 다 이제 배당을 받아가시는 분이 있고 배당을 못 받아가시는 분이 지금 한두 분이 있기는 한데요. 워낙에 지금 다 보증금들을 뭐 500에 뭐 45만 원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순위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보증금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요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증금은 높지 않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물건 잡으시면 앞으로 괜찮죠. 예. 그래서 요 물건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장 한번 다녀와 보시고,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예, 복마마에게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